지금 구지배님이 13호실 손님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보면 안 돼. 숨소리도 내지 마. 저기서 소리가. 듣지 마. 왜 그래요?
유병 손님이야. 넌 보면 미쳐.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문이 열리면 바로 뛰쳐나가. 가. 손님은 절대 그 문을 열고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귀찮게 깨운 건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서 편히 쉬시죠. 향 냄새 덕분에 귀기가 벌창을 하셨군요. 그렇게 오랫동안 장롱 안에 처박혀 있었으면서도 아직도 인간을 보면 그렇게 승질이 나나. 다시 나가서 화풀이하고 싶어? 손님이시니까 억지로 처박진 않겠습니다. 조용히 기어들어 가시죠. 구천성, 구천성. 구천성, 구천성. 구천성. 장만호 씨? 구천성. 개수작 부리지 마시죠. 우리 구천성이가 얼마나 쫄본데. 아무리 부르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천성? 장만호 씨! 방금 미친 속도로 달려나간 거 삼순이었소. 선배님, 한쪽 눈을 감고 봐도 구찬성 지배인은 아니에요. 내 눈에도 그랬어. 머리채를 풀어헤친 영상으로 봐. 13호실 손님이에요. 호텔을 나가셨어요. 거사가 어그러졌나 봐. 힘이 낭패요. 구천성, 그거 이제 없어. 나도 돼. 너 봤구나.
얼핏. 그래서 너 미친 거야? 미치진 않았어. 너무 놀라서 쉽게 진정이 안 되는 거야. 너는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 장만월? 구천성. 놀랐어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멀쩡합니다. 이게 네가 살짝은 미쳤구나. 아, 장난 좀 친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그럼 아까 그 귀신 보면 미친다는 말 그거 진짜였습니까? 나는 그냥 겁주려고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래, 진짜야. 네가 얼핏 봤으니까 살짝만 미쳤지 제대로 봤으면 완전히 돌았어. 그래요? 그 손님 아직 있는 거 아니죠? 도망갔어. 알아서 처리할 것 같더니 당신 그것도 못 마는 겁니까? 어떤 쫄보가 갑자기 용기 내서 문 활짝 열고 들어올 줄 몰랐거든. 아유. 같이 가요. 쫄보. 지금 그 쫄보가 저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그럼 또 누가 있어? 이거 완전 바보네. 바보요? 저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전 하버드 MBA를 수련 세계적인... 아이, 닥쳐! 언어폭력입니다. 정정해 주시죠. 정정. 장난합니까? 귀신이다. 어디? 쫄보 맞네. 놀래려. 진짜 있는 줄 알았는데.